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인입니다. 저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고 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물을 그냥 꾹꾹꾹꾹 마시면 나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던데요. 탄산은 좀 왜 싫어하냐면 꾹꾹꾹꾹 마시기 힘들지 않아? 난 목구멍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못 마시겠더라고요. 오늘 해볼 거는요, 소믈리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물이 너무 막 비린 맛이 싫어가지고 에비앙밖에 못 먹거든요. You know what I'm saying?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물이 비리다는 걸 이해를 못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마셔서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일단 삼다수 이게 제일 많이 마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일단 냄새는 전형적인 삼다수 냄새가 나고요. 죄송한데 삼다수가 혹시 백두산 물인가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자,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잠깐만요. 제주도 냄새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형적인 화산 안반수거든요. 화산 안반수. 화산 안반수의 맛이 느껴지고 현무암을 좀 통과한 것 같은 물의 맛이 느껴져요. 아, 여기 적혀있네요. 수많은 현무암질인 천연 화산층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화산 안반수입니다. 그런 물이 되시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창수입니다. 네, 다음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222번지에서 나오는 장인정신으로 담겨져 있는, 이거는 물로 물을 이제 헹구면 그 물의 맛이 나기 때문에. 다음 평창수고요. 아무튼 특이한 점은 이쪽에 보시면 그림이 동계올림픽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분이 직접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창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는 차갑게 해서 드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네. 향은 또 전형적인 그런 평창수의 맛이고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삼다수와는 조금 물맛이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층을 많이 통과해서 많이 정제되고 깨끗한 그런 맛이 나는 반면, 평창수는 조금 더 투박하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 시 백색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올림픽 스포츠 정신이 조금 더 담겨있는 그런 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힘든 제품인데 고객님께서 또 VIP 손님이셔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네. 천연 광천수고요. 수원지는 프랑스 에비앙입니다. 이쪽에 문구를 읽어보시면은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보존하고 보호받자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프랑스의 향이 동주. 맛이 확실히 달라요.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청량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에비앙 하나만큼은 제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는 또 볼빅이라는 물입니다. 프랑스 오베르뉴. 네, 지금 아시는 분들도 나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볼빅입니다. 네, 확실히 일러스트에서도 보이시죠? 엄청나게 초록색에 보시면 아이시스나 에비앙, 평창수 이쪽이 보면은 설산 라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갑게 드시는 게 어울리시는 그런 물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푸른산에서 나오는 그쪽 라인이세요. 네, 산맥 라인. 이런 거는 또 이제 마시실 때 좀 더 청량하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은 푸른 숲 라인답게 산뜻한 그런 향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라인들이 확실히 이제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하다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배가 불러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이게 너무 부드러워. 너무 깔끔. 에비앙인가? 볼빅! 아 볼빅이네요. 에비앙과 볼빅이 이제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부드러운 맛이 에비앙이랑 볼빅이 맛이 진짜 비슷해요. 아 좀 먹어보고 갈게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백산수 같은 맛. 이것도 똑같습니다. 백산수. 백산수. 어? 이건 너무 다르다. 이거 뭐지? 생수인가? 잠깐만. 이거 수돗물인 것 같은데요? 수돗물 정답. 에비앙 맛이 진짜 확 달라요. 수돗물인 줄 알았어. 이게 사실 얘는 다 비슷비슷해. 얘만 달라. 얘만. 그러면 수돗물은 어딨지? 아 이거다. 수돗물. 맞음 맞음. 수돗물. 제가 아까 삼다수 먹은 거 찾아낼게요. 현무암의 그 감각을 느끼면 돼요. 이거 빼고 두 개 중에.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만 한번 확인하세요. 봤어? 보이긴 보여? 보이긴 보여? 보여요? 봤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칠수로 채팅방에 말자라고 써있대. 아니 말자가 아니고 물 이름이 있다. 물 이름. 이거? 봐요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또? 어? 평창수. 그럼 이거는? 지리산 맑은 샘물. 아 배불러. 아 물이 거기서 거기지 뭐. 어? 종이컵 향이 너무 강했다. 다음에 먹으면 여기에 따라서 먹으면 구별할지도. 폭탄수. 야 오늘 폭탄수 먹고 죽자 그냥. 넌 무리하는 거 아니야? 됐어! 아 이 맛이지 어?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